아니네 아니네 버클린이라네. 작년 9월 키딩이 발매되기 전 아이네 키딩 멜론 순위 공약이었던 파피 플레이 타임 3 어느덧 출시까지 2일이 남았다고 하는데 뽀삐 3 트레일러 1개월 전께 있고 5일 전께 있네요. 한번 볼게요. 그거 들었어? 아, 아 진짜, 아 뭐가 왜 이렇게 많아? 아 지랄, 아 진짜, 아 아니지, 아 아니지. 일단 손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너무 많아. 뽀비 플레이타임 1은 퍼즐 요소가 있었지만 막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또 플러스 그냥 악! 하면은 끝나는 거였잖아. 뭔지 알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빰! 하고 허기허기가 나오는 거잖아. 그리고 플레이타임도 짧았고 그래서 나는 뽀비 1이 진짜 알잘딱으로 잘 나온 게임인 거 같거든요. 근데 이제 2에서 마미 롱레그 나왔을 때부터 거기서 약간 억까가 계속 생겼 생기면서 이제 안 무섭고 짜증났었어. 나 화나. 이걸 왜 언제까지 해? 아 뽀비 플레이 타임 2에서도 트레일러 여러분들이랑 보면서 내가 이 사람들 뻔하다 미팅하고 회의하는 그 자리에 서로 앉아가지고 막 그럼 이건 어때요?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딱 뒤돌아봤는데 없었다가 다시 돌아봤는데도 없었다가 이번에는 오른쪽을 돌아봤더니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질질 울겠죠? 이러면은 거기서 이제 또 거기 팀장님이 이야 에밀리 너 아주 아이디어가 좋은데 우리 뽀비 플레이 타임 5까지 아이디어를 펑펑 내줘야겠어. 아하하 팀장님 아니에요 제가 뭘 하하하. 그러면서 이제 디자인팀으로 가. 그럼 거기서 이제 컨셉 일러스트를 그리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별로 안 무서운데요? 좀 더 무섭게 하죠. 더 무섭게. 그러면 뭐 어떡해요? 더 어떻게 무섭게 할까요? 그러면 이빨을 준내 뾰족뾰족하게 목구멍 안까지 다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얼굴이 이렇게 뒤집혀서 열리는 거예요. 그럼 개무섭겠죠? 막 이러면서 막 와 야 그거 진짜 개무섭겠는데? 그리고 이번에 플레이타임 3가 나오는데 저희 원 나온 지 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허기허기가 더 무섭게 생겨가지고 막 위로 솟구쳐가지고 한 번 더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노스텔지어를 느낄 수 있겠죠? 고향 같겠죠? 누야! 맞아 맞아 허기허기는 우리 회사의 아주 마스코트니까 말이야. 이번에 한번 다시 출연시켜도 되겠어. 아하하 팀장님 저에게 맡겨주세요. 제가 아주 무섭게 그려보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아 진짜 뭐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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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솔직히 무섭기는 허기허기 등장이 무섭긴 했어. 아니 막 2 나왔을 때도 1편보다 더 무서울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무서움을 연출하는 데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편의 허기허기만큼의 임팩트를 남기긴 힘들어. 근데 2가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게 뭐냐면 허기허기는 그 배관로를 양손으로 타고 오는 사운드 자체가 공포였다면 2는 그게 공포가 아니라 이걸 못 깼을 때 내가 이걸 다시 해야 된다는 그게 제일 공포라고. 나 대가리 쓰게 하고 막 집중시킨 다음에 놀래키는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집중시킨 다음에 놀래키는 거 하지 마. 개발자 의도가 그렇다는데 뭐 저도 알아요.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아이네는 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 아닐까요? 아 진짜 아 진짜 너무 싫어.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이레님이 왜 갑자기 공포게임을 하실까? 물론 여러분들이 재밌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미리 해놓으면 뽀비 플레이 타임 3를 조금 더 덜 무섭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주 조금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막 당장 이틀 뒤에 나온다니까 멘탈이 살짝 고장난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다. 뽀비 플레이타임 제작진과 나의 싸움이다. 그래 나 13여자처럼 준내 강인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게임 이상하게 만들면은 게임 못 만들었다고
된다고 막 뭐라고 할 거야 나. 공포 게임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막 뭐라고 할 거야 나. 마냥 무서워하지 않을 거야 나. 막 혹평할 거야 나. 극찬 아니야 진짜로. 진짜 나 평가할 거야 나. 고쳐서 사러 나오면 되겠네요. 저 ASMR 뭐 듣냐고요? 그때그때 좀 다른데 남성분들의 목소리가 낮아서 그런지 조그맣게 틀어놓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내용이 잘 안 들려. 뭐 이렇게 들리거든? 책을 읽는 분들도 있고 엘든링 스토리 근데 저번에 디아블로 스토리 틀고 잤는데 중간에 컷신이 나와가지고 막 몬스터가 준대 소리 질러가지고 한번 깨가지고 저처럼 좀 소리에 예민하신 분들은 추천 안 하고 저는 그래서 제 영상 틀고 잠든다는 분들 보이거든요? 내 영상을 듣고 잠이 어떻게 온다는 거지? 나 중간에 소리 지르는데 어우 듣기 좋아 아니 나는 진짜 신기한 게 역전재판을 잘 때 듣는다는 분들 잠깐! 막 이러는데 잠깐! 잠깐! 아니 잠깐! 그걸 어떻게 보면서 잠든다는 거지? 아이네님 거비게임을 추천합니다. 거비게임도 소리 지르는 거 있지 않아요? 아닌가? 그때는 소리 안 질렀나? 아유 나 이거 좀 아까워. 이 영상 재밌는데 아 이걸 몰라주네. 이거 내 취향인데 스파게티가 움직이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남의 말을 함부로 믿지 말고 본인이 다시 더블체크해보는 습관을 가지십니다. 화이팅! 네, 여기서 나온 겁니다. 더블체크가 죽막 게임도 진짜 재밌었다고요? 제발요! 제발요! 재밌긴 했죠. 재밌긴 했는데 와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 중간에 그냥 의자에서 뛰쳐나가서 바닥에서 굴렀잖아 막. 난 델타론도 되게 재밌었어요. 당신은 게임기를 사용하려 했다. 하지만 진짜 좋았어. 근데 수익이 안 나 델타론은. 근데 할 거야. 제가 좋아해요 이런 게임을. 그러고 보니까 프롬나이트 같은 것도 예전에 시청자분들이랑 했을 때도 그냥 재밌게 했었는데. 가자 우리 손주 여기 있어. 할미가 호족닭 한 마리 잡아올게. 아 그리고 우마무스매도 진짜 재밌게 했는데 지능 F 이걸 왜 본 채널에 올렸었지? 아 그때는 그게 없었다. 맞네. 대수기 없었어. 서브가 없었는데 아 뭔가 너무 올리고 싶은 거야. 근데 조회수가 미쳤어. 개모탐도 조회수 12만이면 많이 봐주셨어. 자 그리고 대망의 개모탐도 이거 그런 마리오 같은 게임 아닙니다. 살려줘! 이거 마리오잖아! 머리카락 다 뜯을 뻔했어. 아 개빡쳐. 재밌는 힐링 게임 아니었냐고. 진짜.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상하게 시리즈 돼가지고 그냥 무슨 게임 하고 있잖아 근데 좀 못하잖아 그럼 막 채팅이 올라와. 개모탐 3 개모탐 3 그리고 이제 역전재판 이거 근데 좀 이상해. 이게 조회수가 높으려면은 여기까지 높아야지 왜 1편만 96만 회냐고 왜 2편보다 3편이 조회수가 더 많냐고. 이상하다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공약 하나 하겠습니다. 조회수 100만 회 넘으면 역전재판 2편 하겠습니다. 조회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해야지 뭐. 그리고 해민의 돌잔치 파퓰러 넌 이제 곧 파퓰러. 이거는 조회수가 높게 나올 줄 몰랐어요. 철저하게 생방 콘텐츠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좋아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귀엽잖아요. 그건 그래. 그리고 이거 조회수 왜 이렇게 잘 나왔지? 감사합니다. 이거 할 때 또 막 이제 개모탐 3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채팅 잘 했지? 개모탐 3 개모탐 3 호그와트 레거시 11시간 51분 근데 조회수 22만 회면 정말 잘 나왔죠? 그리고 아 이거 운세 컨텐츠도 나름 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진행하면서 진짜 힘들었어. 타로를 봐봤어야지 내가. 와 나 진짜 나 대가리에서 열이 막 나는데 와 너무 힘들었어. 근데 재밌었어요. 그리고 나 좀 잘한다. 타로에 좀 재능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이거 당시에 조회수 개 안 나왔던 거 알아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왜 클릭 안 해줘? 이거 왜 클릭 안 해주냐고. 그리고 저는 아 이거 여러분들이 좋아할 줄 몰랐어. 저는 제 유튜브를 제 추억 다이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발자취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조회수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수익이 안 나오는 영상인데 그래도 내가 나중에 추억하려고 올릴래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 되게 많아요. 이것도 약간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썸네일이 기가 막히게 나와서 이거는 썸네일 덕분에 조회수가 잘 나온 거 아닌가. 그리고 편집도 잘 해주셨고 아니면 약간 이 주제를 여러분들이 좋아했는지도 몰라. 나는 요술봉 얘기하면 채팅창에서 드르렁 쿨쿨쿨 막 하니까 난 다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좋아했던 거임. 이거 봐 조회수 봐. 아니 그래서 나 이게 잘 나와서 어? 왜 잘 나오지? 싶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올려본 거예요. 이것도 잘 나와. 이거 봐 여러분들은 요술봉이랑 마법소녀 노가리를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진짜 별로 안 좋아했나 봐. 이게 많이 힘들었나 봐.
이거 그만 봐. 이거 이 조회수 왜 이렇게 높아. 이씨. 뿌요뿌요 테트리스. 난 이거 재밌어. 오, 잘 못났다 대사. 아, 잘 못났어. 개못함 3라고요? 아, 뭔 소리야. 난 천재야 하잖아. 나 잘했어. 뭐 개, 어? 개못함 3 아니거든. 그리고 이제 버거랑 한 슈퍼버님의 좋아 좋아수. 와, 야, 뭐야. 진짜 이때 목이 너무 아팠어 진짜. 남자한테 끌리갈기. 아니 좀 미쳤나봐. 아이네님은 본인 영상 봐도 재밌으신가요? 네, 저는 제 영상 재밌는데. 난 내 영상 재밌어요. 구독이랑 좋아요는